강남역 10번 출구 쪽에 위치한 베트남이랑에 다녀왔습니다. 가게는 지하에 위치해 있고 현지 쌀국수집 같은 간판을 내려가면 완전 베트남 야시장 골목 느낌의 인테리어가 반겨줍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맛집 포코롱에서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하네요. 분위기에서 이미 베트남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식기나 의자, 책상도 완전 베트남 현지 느낌. 저는 모든 곱창 쌀국수와 반컷 소고기 볶음밥을 주문하였습니다. 모든 곱창 쌀국수, 약간은 매콤한데 쌀국수 특유의 향도 가지고 있고 국물이 진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곱창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반컷은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한입 크기의 부침개 같은 것에 새우가 올려져 있는데 라이스페이퍼에 상추와 함께 싸서 새콤한 소스를 뿌리고 땅콩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것도 별미네요. 소고기 볶음밥도 고슬고슬 잘 볶아졌고 튀긴 마늘 후레이크가 올려져 식감도 좋았습니다. 베트남이랑은 분위기도 좋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곳입니다. 특히 곱창 쌀국수의 경우 땀땀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위생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